네, 안녕하세요. 20세기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샵에서 리니지를 발표하게 된 엑셀 게임즈 송재기현입니다. 리니지는 1996년 8월에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1990,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네트라는 회사에서 그 아까 ISP, 최초 국내 ISP 중에 하나였던 그 ISP, 아이네트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7년 11월경에 이제 외부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절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아이네트가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NC소프트로 12월 달에 옮겨서 개발이 쭉 계속돼서 98년 8월에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상용화까지 2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 뒤로도 계속 뭐 개발이 쭉 진행돼서 오늘날까지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은 저와 김민수 씨 이렇게 두 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김민수 씨가 이제 그래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NC소프트로 옮겨가서 이상 씨, 배재현 씨가 이제 프로그램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최은호 씨, 그다음에 김종숙 씨, 서재영 씨가 이제 아트에 그래픽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김영진 씨가 이제 기획에 추가가 돼서 그렇게 8명으로 상용화 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그 당시 NC소프트도 이렇게 넉넉한 회사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초기 시절의 이제 스크린샷인데요. 특이하게 이제 채팅창을 위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에 뭔가 채팅창이 위에 있는 게 시선의 뭔가 이동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아래쪽에 정상적으로 채팅창이 있는데요. 이런 장르의 이제 게임을 개발하게 된게그 당시에는 장르에 아직 이름이 안 붙어 있어서 뭐 부르는 사람마다 이렇게 뭐 머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픽 머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MMORPG라는 장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 장르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 리차드 게리옷입니다. 그 울티마 시리즈로 유명한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된 거는 이제 뭐 앞에 발표에서 김지호 씨가 발표했었던 텍스트 머드를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재밌게 했었고요. 그때쯤 또 네트얘기라는 게임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또 울티마 온라인도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다 합쳐지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뭐 조금씩 프로토타입 제작을 했었고 이제 앞에 발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94년 말에 이제 IBM에 약간의 투자를 받아서 바람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사라정으로 인해서 바람의 나라를 만들다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리니지를 만들 때는 바람의 나라랑은 좀 다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바람의 나라 때 했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바람의 나라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같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좀 그거랑 반대되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바람의 나라 때는 이제 고구려 배경으로 했었는데 리니지 때는 이제 서양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리니지를 만들면서는 이제 가능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네트에게 영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 커맨드를 먼저 입력하고 키보드가 꼭 있어야 되고 하는 인터페이스였는데 초반에 네, 리니지는 이제 마우스만으로 모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키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채팅할 때 빼고는 그런 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시절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상업적 성공이라고 할까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바람의 나라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바람의 나라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조금 희귀한 언어였던 이제 오브젝티브 C로 그 서버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연유는 아까 그 세션 1에서 발표했었던 한글과 컴퓨터에 제가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에 김영집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의 이제 사회생활 첫 보스인데 그분이 넥스트 스텝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오브젝티브 C를 또 당연히 좋아해서 제가 그 영향으로 오브젝티브 C를 배워서 서버를 오브젝티브로 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니지를 하면서는 이제 오브젝티브 C가 사실 좀그 시절에 개발하기에는 이렇게 편안한 언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툴들이나 이런 게 서포트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윈도우스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스에서 제공하는 IO Completion Pu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의 아키텍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람의 나라에서 하던 그한 커넥션당 스레드 하나를 사용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서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도 이제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도스랑 시리얼 통신, 천리안, 하이텔 등등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에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리니지를 시작할 때는 이제 윈도우 95가 충분히 보급됐고, 또 TCP/IP 인터넷도 충분히 보급된 상태라서 이걸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리니지를 하면서 가장 기술적으로 혁신이었던 것은 서버 아키텍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 동시정속자 수의 난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에 이제 메인 서버라고 되어 있는 그 서버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DB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정보를 그 화일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일이 자꾸 깨지는, 그 버그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DB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CPU 사용량이 높아서 그주 원인이 이제 게임 안에 돌아다니는 몬스터들의 인공지능, 주로 길찾기 부분에서 이제 CPU 사용량이 높아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분화해서 다른 서버에서 전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기 3번으로 써져 있는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MPC 서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메인 서버는 월드 서버라고 부르고 뭐 MPC 서버는 존 서버라고 부르던가 이렇게 좀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상태로 한 동접 300명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고 네, 그 이상을 못 올라가고 퍼포먼스의 한계를 보여서 주 원인이 이제 DB 트랜잭션을 메인 서버가 직접 하면서 거기가 바틀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대신 해주는 캐시 서버라는 걸 짰습니다. 그래서 DB 트랜잭션을 대신 해주고 그 결과를 캐싱해서 갖고 있는
요즘 웹 서비스로 치면 뭐 맨캡시디나 아니면 레디스 서버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트 하나로 이제 동접 5,000명 정도까지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게임 내용상으로 이제 한 서버, 한 월드 안에 동접이 더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스턴스를 여러 개 두고 사용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증은 다 합쳐서 한 군데서 해야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그인 서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자료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NC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아온 현재 스크린샷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지가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단점도 많이 있었는데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막대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막대한 시간을 낼수 없는 분들이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현금 거래 시장이 생겼고요. 또 초기에는 컨텐츠 양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또 캐릭터들이 다 일괄적으로 그한 가지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서포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외 진출할 때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한국 MMORPG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서버 아키텍처가 이제 한국 MMORPG들은 대부분 그런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요. 그 뒤로 뭐 개발된 리니지 2, 뭐 테라, 아케이지, 뭐 요즘 나온 블레스까지. 그리고 게임 시스템 안에서도 사용자 세력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한국적 MMORPG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전형을 성립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아직 많은 유저들이 이용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일단 그 시절에는 경쟁 게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리니지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이제 선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내 어떤 혈맹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다른 유저와의 협력 플레이가 강요된 건 아니었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솔로잉이 가능을 했고, 그래서 그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저의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 체어 되시는 전 박사님이 이런 거 부탁하셔서 당군의 땅 바람의 나라 리니지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아, 네. 이건 뭐 제일 재밌는 거. 과학적인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시오리 이론인데 뭐 앞에 발표한 김주호 씨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90년, 91년 사이에 이제 과학원이 서울 캠퍼스에서 대전 캠퍼스로 이제 이전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전부 했고 근데 거기 인터넷이 됐고 또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있었고 근데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없었습니다. 그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다 서울 캠퍼스에 계셨고 일주일에 한 번쯤 내려오셔서 뭔가 강의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셨기 아니, 때문에 3일 왔다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과제와 뭐그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는 그 과학원에 온 학생들 정도면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었고 그 대부분 남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잉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인터넷도 됐고 워크스테이션도 마음대로 쓸수 있어서 아마
20년 후에 여러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가설입니다. 네,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